합쳐서 200살 마흔파이브. 마흔파이브 선서. 선서. 우리는 동료와 절대 오디오가 겹치지 않는다. 제가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이죠. 안정적이죠. 아니, 그게 아니라 제가 네. 가운데 있을 때만 웃음에 찍고 아 맞아 그거 가능해요. 약간 저희가 구도가 분지형입니다. 아니, 다 같이 연예인인데 네. 혼자 연예인병이 있어요. 그런 게 있죠. 네.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지금 여러분 느끼셨어요? 나중에 분지 이런 단어도 싫어해요. 지금 여러분 싫어해. 잠깐만요. 아직 안 끝났잖아. 지금 내가 딱 얘기하려고 분지 이거 했어요. 지금 여러분 막 오디오가 물리면서 질문을 여기 갔는데 막 저기 사는데 만파이브 첫 번째 연관 검색어는 무엇일까요? 와 이거 모르겠다. 뭘지 모르겠다. 저요? 마음파이브 검색어? 다섯 명 다 말하는 거 모르겠단 말을 네. 한 명만 1110님 원효영님 용호중 후배입니다. 용호중학교 맞아요? 예 용호중 저희 그 유재명 선배도 중학교 선배 또 중학교 선배시군요. 아 그래 우리 김수현 추객님이 저희 고등학교 저 교장 선생님. 아 그렇군요. 안상태 선배가 저희 고등학교 선배. 저는 김재우 선배. 예. 경환 씨는 통영 굴. 통영 굴. 굴이 선배야? 네. 석화의 고장. 석화의. 굴이 내 한국의 나폴리. 굴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선배겠죠. 한번 모시고 싶을 정도로 오늘 다들 말을 너무 못했죠. 그러니까.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시스템 자체가 내가 뭐 나 오늘 말도 안 했어. 저는 아니, 방금 물어봐놓고 자기가 대답하면 어떡해요. 말 못했죠 해놓고 자기가 네? 그렇죠. 저는 제가 그만 얘기하잖아. 시간보다 더 짧아지고 뭐라고요? 다시 한번 못 들었어요. 아 됐어요. 에러 에러 에러.